자, 안녕하세요. 조마문입니다. 자, 이제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가 이제 1부, 2부 나눠져서 제5회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빠르면 제5회 혹은 제6회부터는 이제 캐릭터를 이제 룰렛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더 체인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캐릭터들끼리 연관을 시켜서 캐릭터 룰렛제를 이제 적용할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카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는 너무 강한 조합은 리플로 달아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마다라 대 오비토의 조합, 리그에서 뭐 많이 쓰는 조합이잖아요, 개인 캐릭터로 봤을 때도.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뭐 지라이아랑 미나토의 조합, 뭐 이런 거라든지, 미나토하고 쿠시나의 조합, 뭐 이런 거라든지. 캐릭터는 두 개만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서포터까지 합쳐서.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걸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리더 체인지를 했어요. 만약에 미나토를 들고 뭐 이제 뭐 미나토하고 단조가 나왔다고 쳐봐요, 룰렛에. 그러면 둘이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미나토를 골랐으면 하는데 단조를 플레이해버리는 거야, 바로 리더 체인지를. 얘를 잘못 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캐릭터에 내지가 나왔어요. 내지를 돌렸는데 내지가 나왔고, 내지를 고르시오 했는데 서포터에 나루토를 끼는 거야. 근데 나루토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의도를 완전 빗나가기 때문에 캐릭터 룰렛은 유튜브에서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건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연관 있는 애들로 두 명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라이카기라든지 킬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좀 센 애들은 안 됩니다. 뭐 라스트 나루토 대 라스트 사스케 뭐 이런 애들, 리그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들 말고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카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추려서 리플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10초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정지를 하시고 한번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엮으면 재밌겠다, 이런 것도 의견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잠깐 영상을 정지해두고 보면 편합니다. 사스케 시리즈는 넣지 말아주세요, 리플로. 사스케는 너무 강력해서 솔직히 노답이고, 시이기치 주고 이런 애도 좀 구원 좀 해야 되고. 칸쿠로라든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외할 애들이,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네 줄은 제외를 해야 된다 봅니다. 아, 이렇게까지 이타치까지 여기는 좀 제외를 해야겠어요. 여긴 항상 많이 나오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데이다라부터 이 밑에 라인, 이런 것도 이제 룰렛으로 좀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룰렛으로 나왔을 때 괜찮을 만한 카드입니다. 뭐 1페이지에 있는 건 1페이지끼리 뭐 서포터를 엮어서 신청해야 되냐,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른 초지와 아이 초지 이렇게 가도 괜찮고요. 어른은 아니죠. 중급 닌자 초지랑 하급 닌자 초지랑 이렇게 묶어도 괜찮고, 좀 해설하기 편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그쵸. 여기서는 나루토하고 사스케 빼고는 뭐 보루토, 사라다, 하나비 정도는 같이 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캐릭터들 다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캐릭터 룰렛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현재. 항상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작업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서브적인 것들을 리그에 적용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많이 리플로 추천해 주시면 룰렛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리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